반갑습니다. 와인 마시나 통 이준혁입니다. 오랜만에 네. 또 본론 마대로 돌아왔죠. 끝날 때 되는데 아직 안 끝나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어떤 얘기해 주실 거죠? 아, 오늘은 레슈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 레슈쇼는 본 로마네 14개의 프리미어 크루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인 13.09헥타르 크기로 무려 38개의 플롯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로마네 생비방, 남서쪽으로는 위시브루, 북쪽으로는 이제 에세조에 둘러싸여 있으며 특유의 좀 스파이시하면서도 얼시한 캐릭터를 지닌 와인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1936년 그랑크루 등급이 제정될 당시 많은 이들이 그랑크루로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뛰어난 입지 조건을 지닌 곳입니다. 왜냐하면 주브리 샹베르 땡으로 시작해서 이제 뉴생조시 이렇게 쫙 북단까지 이어지는 이 루트가 이제 그랑크루 루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딱 그 길에 그랑크루가 있는 가장 좋은 길에 있죠. 근데 사실 여기 조금 평지기는 하기는 해요. 레슈쇼는 이제 포도밭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 아침부터 햇볕을 충분히 받아 포도가 잘 자랄 수 있으며 서쪽 능선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포도를 식혀주는 역할을 해서 뛰어난 집중도와 에스리티를 지닌 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슈쇼의 토양은 북쪽으로 맞닿아 있는 에세조와 아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석회질을 중심으로 토양 상층부에는 이외토와 점토가 풍부하며 하층부에는 단단한 바위들이 깊게 위치하고 있어 배수가 잘 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레슈쇼를 소유한 생산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많은 면적 2.16헥타르를 소유한 생산자는 콩프롱 코테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미셸 로엘라가 1.8헥타르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르록이 1.02헥타르, 도멘 아를로가 0.85헥타르, 그 다음에 도멘 매니에르가 0.82헥타르, 도멘 르네카슈가 0.78헥타르, 도멘 라마슈가 0.58헥타르, 그 다음에 유드로노엘라가 0.45헥타르, 아로나쇼가 0.43헥타르, 샹탈레스쿠리가 0.43헥타르, 그 다음에 미셸 조아네가 0.43헥타르, 제네랄드 미네레가 0.39헥타르, 그 다음에 제롬 쉐조가 0.39헥타르, 그 다음에 이브 슈발리에가 0.32, 장 막 미오가 0.28, 클로드 플레트가 0.25, 장 그리고 0.22, 콤트 리자벨러가 0.22, 그 다음에 뭉자르 미네레가 0.22, 도멘 드 발레니 0.22, 도멘 베르토 제르베가 0.21, 그 다음에 실반 카티아르가 0.16헥타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많죠. 그렇죠. 밭이 꽤 커요. 13헥타르면 아주 큰 면적이니까 여기서도 이제 제가 언급하는 생산자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우선 이제 컬렉티블 생산자 보이면 무조건 사야 되는 생산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컬렉티블 생산자는 도멘 꼼트 리제벨레르입니다. 도멘 꼼트 리제벨레르는 0.2192헥타르의 레슈쇼를 소유하고 있으며 1년에 900병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콤트 리제벨라르는 2006년에 이제 라마도 패밀리로부터 포도밭을 돌려받아 2006 빈티지부터 레슈쇼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 빈티지부터 시타일을 잡아 2009 빈티지부터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2008 빈티지부터 포도밭을 비오디나미 농법으로 관리를 하였으며 에코소트로부터는 2012년에 비오디나미 인증을 받았습니다. 루이 메셸은 2008 빈티지부터 양조 과정에서 이제 홀 클러스터를 넣기 시작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06 빈티지를 시작으로 2008, 2009, 2010, 2011, 2012, 13, 14, 15, 16, 17 총 11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해 보았으며 이 중에서도 이제 2009, 2010, 2015 빈티지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뭐 12, 14, 16, 17도 역시 수준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2009 빈티지 이후에 생산된 와인을 추천해드립니다. 물론 이전에 생산된 와인들도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2009 빈티지 이후에 생산된 와인과 이전에 생산된 와인은 완전히 다른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꼼트 리제벨러르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어릴 때에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출시가 되고 2-3년만 지나도 충분히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그래도 이제 빈티지에 따라서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숙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와인의 평균 가격은 약 2,500불대이며 빈티지에 따라서는 4,500불을 상회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비슷한 금액대라면 저는 무조건 오레뇨를 더 추천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레뇨는 생산량이 이제 3,000병 이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거는 생산량이 3분의 1로 작으니까 사실은 가격이 조금 더 높거나 4,500불대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같은 가격이라면 오레뇨를 먹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아르노 라쇼입니다. 도멘 아르노 라쇼는 총 0.619헥타의 레슈쇼를 소유하고 있으며 0.429헥타의 레슈쇼는 레슈쇼 북서쪽 상단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아주 뛰어난 플랏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랑스쇼라고 또 하죠. 나머지 한 플랏은 0.19헥타의 크기로 이제 에세조 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들이 소유한 포도밭은 이제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이 70년에서 80년 정도이며 1920년대 이 포도밭을 구입했다고 해요. 증조할아버지 정도 되겠다. 아, 그리고 이제 도멘 아르노 라쇼의 파운더였던 샤를 아르노와 이제 흔해 셀브르를 기리기 위해서 레슈쇼에 이제 그랑 루쇼시라는 레이블을 붙였다고 하는데 사실 이 플랏은 레슈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플랏으로 이제 손꼽히며 예전에는 비공식적으로 그랑슈쇼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포도밭은 당연히 이제 비오디나미로 관리가 되고 2017 빈티지부터는 100% 홀클러스터로 만들어지며 2017부터 이제 뉴욕크의 사용을 점점 줄였는데 20%까지 2022 빈티지는 이제 뭐 세라믹이라고도 하고 뭐 자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숙성을 시킵니다. 사실 샤를라쇼는 재밌게 도멘 아르노 라쇼와 이제 매종이죠 샤를라쇼 각기 다른 레슈쇼를 만들었었어요. 두 와인의 다른 점은 이제 플랏이 좀 다르고 샤를라쇼는 아르노라쇼 위에서 오크 숙성이 짧아요. 아르노라쇼 같은 경우는 보통 18개월 정도 숙성을 하는데 이건 딱 12개월만 숙성을 하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아르노라쇼의 슈쇼는 이제 86 빈티지를 시작으로 뭐 03, 09, 13, 17, 18, 19, 20 빈티지까지 총 9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해 보았으며 그 중에서도 이제 17, 18, 19, 20 빈티지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으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와인은 이제 2017 빈티지 이후에 생산된 와인을 추천해 드립니다. 뭐 이전에 생산된 와인들도 뭐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17 빈티지 이전과 이후는 이제 완전히 다른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노 락시오 역시 장점이 조금 어릴 때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출시되고 이제 2-3년만 지나더라도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물론 이제 시음적기에 다가가려면 빈티지에 따라서 최소 이제 8년에서 12년 정도의 숙성이 필요한데 이번에 갔을 때 라쇼가 2020 빈티지 따졌는데 와 진짜 우와 진짜 홈런 근데 너무 비싸더라. 어쨌든 아르노 라쇼의 평균 가격대는 1,000불대예요. 이건 왜냐면 2017 빈티지 이전에 생산된 거는 이제 가격에 따라서는 뭐 4,500불도 나오거든요. 300불도 있고. 근데 이제 최근 출시된 것들은 4,500불을 향하기도 합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뛴 거지. 한 10배 정도 뛴 거죠. 그리고 샤를라쇼의 경우에는 2019, 2020 단 두 개의 빈티지만을 생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9 빈티지는 오늘 찾아보니까 2,162불? 근데 2020 빈티지가 평균 가격이 4,187불이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은 생산을 하지 않아요. 2020일부터. 왜 그러냐면 샤를라쇼한테 포도를 판매하는 분이 샤를라쇼가 원하는 방식으로 포도를 재배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더욱이 2021 빈티지가 어려웠잖아요. 수확이.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르노라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20 빈티지까지 병입을 완료를 했어요. 근데 이제 2023 빈티지가 완전 셀러가 꽉 차가지고 있어서 원래는 저한테 출시를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2020 빈티지. 왜 이 작가님 그랬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장이 뚝 나왔는데 아마 이게 제가 그때 샤를라쇼하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셀러를 구하고 있는데 안 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의 생각은 2020년부터 21, 22, 23, 24 한 5년 빈티지를 묶었다가 2025년 정도에 원래 2021 빈티지를 이제 푼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마 구하지를 못한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디 셀러를 구했는데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2020 빈티지를 늘리지 않나 싶긴 하네요. 근데 아마 셀러가 구해지면 좀 천천히 릴리즈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컬렉터블 생산자는 프레르로그입니다. 프레르로그는 1.02헥타의 레슈쇼를 소유하고 있으며 포도나의 평균 수령 약 5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플랏은 미들슬로프에 위치하고 있는데 1994 빈티지부터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프레드 록의 레슈쇼는 개인적으로 이제 록 특유의 오리엔탈 스파이시인 이 화려한 향기를 아주 매력적으로 잘 표현한 와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뭐 가격 대비도 예전에는 아주 맛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뉴욕에 있을 때 2011, 12, 13 이때 프레드 록을 엄청나게 샀거든요. 옥션에서. 근데 정식적으로 수입사가 없었어요. 그때 뉴욕에. 그래서 잘 구하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프레드 록이 가끔 옥션에 나오면 그때 레슈쇼가 200불 정도만 샀어요. 그리고 아마 여기 있을 건데 여기 레슈쇼 있잖아요. 2005년 이거 이 작가님 얼마야 했을까요? 여기 백레벨 가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아까 200-300불 하지 않았어요? 이거 제가 2005년 산 게 이게 정상 가격이 179불이었거든요. 오, 비싸다. 근데 이게 뉴욕에 제가 자주 가는 와인 샵 중에 여름만 되면 똑같은 와인을 1 플러스 1 하면 뒷병은 50% 세일을 해줘요. 그럼 25% 해주잖아. 그래서 이거를 병당 가격으로 한 140 정도에 샀겠죠. 140달러. 아 근데 그때는 또 재밌는 게 뉴욕에서 뉴저지로 와인을 보내면 택스를 안 내요. 지금 내지만. 그래서 이거를 참 많이 먹었죠. 개인적으로는 프레드 록의 레슈쇼 1995 빈티지를 필두로 96, 99, 02, 05, 09, 2010, 15 빈티지를 테스팅하였으며 모든 빈티지가 수준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좋은 빈티지 맛있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게 저는 96하고 05 빈티지인데 96은 진짜 노즈에서 느끼는 화려함이 아 진짜 압살할 정도로 이 작가님도 같이 먹었었잖아. 그리고 2005 빈티지는 이제 우아함 속에 느껴지는 파워가 아주 좋았어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프레드 록이 96 빈티지가 진짜 최고였거든요. 근데 그때 와인을 만들던 사람이 바로 필립 바칼라예요. 프레드 록에서 이렇게 멋진 완성도와 퍼포먼스를 지닌 와인 만들었는데 파칼레에서는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프레드 록에서는 퀄리티 컨트롤이 100% 된 거죠. 왜냐하면 프레드 록이 돈을 따지지 않았으니까. 물론 지금도 매력적인 와인을 만들고도 있어요. 뭐 2009, 10 이때 바칼레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바칼레도 2090이 진짜 예술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그러니까 잘 만드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이전보다는 조금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게 금융 비용의 압박이 굉장히 크거든요. 다 돈이잖아요. 오크통부터 시작해서 다 돈이 들어가니까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바칼레도 그런 이제 유명 와인메이커 출신 중에 하나지만 르플레브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오히려 앙클라우드 르플레브보다 와인을 더 잘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피에르뱅상이 어떤 와인을 만들지가 진짜 궁금해요. 이번에 2023 빈티지까지 피킹을 하고 11월 달에 완전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만드는 거 사실은 저는 뭐 이번에 가서 테스팅을 했는데 꼬르똥 샤르면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에르뱅상이 자기 도메인을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프레드 록의 레슈쇼의 평균 가격은 1000불대 빈티지에 따라서 2400불을 상회하고 있답니다. 그 2400불이 아마 2002년, 2005년 그럴 거예요. 너무 비싸요. 300만 원. 근데 이게 다 어디 있다? 뱃속에 있다.